Jerry the Gummies!조미도 구민 그 송도 뉴스입니다. 송도에 계신 분이 지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실 건가 투자할 건가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데 송도 809면은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지금 면적이 33평 정도 되고요. 사실은 그 서울에서 성공한 분들이 서울 부동산을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 매각하고 그 노년에는 송도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꿈이 송도로 가는 게 상당히 그 현명한 판단인 거죠. 제가 가끔 송도에 대한 그 예찬 논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송도 신도시는 사실 서울 경기도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는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송도 한복판에는 우리가 늘 꿈꾸는 그런 엄청난 그 정원이죠. 우리가 조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조경이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충분히 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한 차로 5분 정도 달리면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서 그 여생을 마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송도처럼 바다를 낀 그런 신도시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송도를 잘 안 갑니다. 갈 이유도 없고. 송도가 인천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 많이 인지도가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에서 인천에 있는 그 앞바다가 송도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인천은 뭐 연안부두니 뭐 거기 영종도 건너편이니 이런 것이 그 뭉쳐있기 때문에 송도에 대한 그 추억이 없는데 송도 신도시에 가면 기존에 원래 있던 인천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809 같은 경우는 약간은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집을 가지고 계시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송도 기반 시설이 사실은 국제적이거든요. 송도는 국제 신도시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국제적으로 이미 감각을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기업을 송도에다 입주시키고 결국은 거기에서 송도가 발전하기를 바랬는데 뭐 한간에는 그 한국 기업이 외국으로 페이퍼, 종이회사를 만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례가 몇 번 있어가지고 이게 신도시 결격사유가 됐었는데도 우물쭈물 그냥 넘어갔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송도는 아파트 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땅값이 거의 한 3배 정도 오른 상태고요. 그리고 송도의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인천대학이 인천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인천 자유공원 한복판에 있었는데 결국은 송도로 이사를 가면서 학교 운영은 제대로 뭐 거의 그 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학교 재단이 엄청난 부자가 된 거죠. 그 인천대학교가 그 송도 가서 완전히 부자가 된 거는 그만큼 송도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 신도시 안에 국제 신도시 안에 대학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가 거의 다 평준화 돼가지고 과거에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뭐 복잡하게 우리가 그 학교 유명세를 따졌지만은 앞으로 그 좀 더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내가 걸거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신도시 안에 있다면은 아마 교육을 시키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송도 자체가 학원도 많아지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교육의 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송도 국제도시는 그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가 한 도시 안에 있다는 걸로 저는 교육의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결국 한국에 와서 외국인 학교도 송도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꾸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유학을 갔지만 유학을 올 수 있는 동네가 현재는 송도 신도시입니다. 송도 신도시 국제학교가 그만큼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송도에 학교가 있으면서 대학교를 서울 쪽으로 온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송도를 보는 그 제 견해는 앞으로 송도는 국제학교와 대학교와 그리고 송도는 노후의 노년의 좋은 도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의 도시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의 이 아파트는 809 33평짜리 아파트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그리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 그때 다른 지방에는 전세나 월세로 가시고
송도의 아파트는 그대로 눌러앉는 거죠. 송도를 지키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게요. 지키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송도에 계신 분은 아파트를 투자 가치로 또는 내가 삶의 가치로 보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내 집 마련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내 자산을 지키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송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전화 주시면 좀 더 상세한 그 상담을 해드릴 수 있고요. 저희는 그 냉정하게 판단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송도는 점수를 따지자면 제가 100점 드립니다. 송도는 그만큼 살기 좋은 동네고 또 그 집을 어떻게 어떤 사연으로 사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도 자체는 앞으로 교육의 도시로 변할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나이가 드신 분 같으면 2세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송도는 거품이 없다.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전화 주시면 좀 더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고민. 오늘은 송도가 상당히 지금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도 예찬론자로서 송도 사시는 분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